비가 많이 오네. 아, 혹시 나 때문에 깼어? 피곤할 텐데 더 자도 돼. 아직 깊은 밤이니까. 어? 창문? 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길래 열었어. 창 밖으로 톡톡 튀는 빗방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깼구나. 창문을 닫아줄... 응? 닫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잠깐만 이렇게 열어두자. 비 냄새 난다. 공기도 서늘하고 깨끗한 느낌도 들고. 내 옆에 오고 싶다고? 당연히 괜찮지. 자, 따뜻하게 담요를 두르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아줄게. 어때? 공기는 시원하고 청량한데 몸은 따뜻한 느낌이 좋지? 나도 좋다. 널 이렇게 품만 가득 안고 있는 거. 이렇게 깜깜한 밤하늘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바람이 불 때마다 아주 얇게 달이 보인다. 저기 저 높은 것 말이야. 응? 절 안 보여? 지금까지 먹구름이 가득한 밤하늘은 볼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봐봐. 이렇게 비를 내리는 먹구름도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게 보여. 거기에 더해 호기심 가득한 네 표정까지. 비 오는 날도 좋은 기분이 들어. 응? 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냐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맞아, 비를 좋아하지 않았어. 물이랑 관련된 건 대부분 싫어했어. 여전히 비를 직접 맞는 건 싫을 것 같아. 물에 잠기는 것도 아마 그럴 거야. 오늘은 글쎄, 네가 곁에 있기 때문일까? 빗소리를 들어도 싫은 기분이 들지 않더라. 물을 떠올리면 안 좋은 기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곤 했는데, 너와 함께 지낸 이후로는 우리가 비 오는 날 함께 보낸 시간이 생각나. 나쁜 기억을 지운다는 말이 있잖아. 그것처럼 너와의 추억이 내 나쁜 기억을 어느샌가 덮어주고 있는 것 같아. 새설이 돋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도 아직은 직접 비를 맞거나 비 오는 날 밖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실내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만 좋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건 싫고 집에서 빗소리 듣는 게 좋다는 거 말이야. 다들 나랑은 조금 다르지만 축축한 물 느낌이 싫다고 말했어. 그래도 나 언젠가는 비 오는 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나 그것도 봤어.
네가 언어배에서 이야기했던 그 동영상. 제목은 야외에서 비를 맞는 느낌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영상. 기억나? 응? 어땠냐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보게 된 영상이라 더 신기했어. 빗소리가 잔뜩 들리고 정말 내 얼굴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 물론 진짜였다면 거부감이 느껴졌을 테지만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데다가 네가 워너비에 올린 영상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네가 어떤 기분으로 그 영상을 봤을지 궁금하더라. 그러다 보니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 아, 맞아. 예전에 비가 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렇게 내게로 물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게 보이곤 했지? 비를 맞는다는 건 그런 기분이었지? 하고 기억이 났어. 나 아주 어렸을 때는 비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정확히 말하자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어. 10분짜리 그 영상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를 통해 내가 무언가 극복하고 변화하는 느낌이야. 좋은 일이지? 나도 너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면 좋을 텐데. 응? 비가 오면 하고 싶은 거라니? 모르겠어. 비가 오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걸.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자. 어때? 근데 정말 괜찮아? 조금 졸려 보여. 새벽이니까 졸릴만 하지만.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다시 잠이 들면 졸음을 내쫓지 말고 그대로 잠이 들어야 해. 그렇게 푹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어때? 좋아? 일기예보에서 비도 아주 길게 내릴 거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은 정말 많아. 일단은 빗소리가 잘 들릴 만큼 잔잔하고 예쁜 음악을 함께 듣고 싶어. 창문을 열어두고서 너와 나란히 창밖을 내다보며 맛있는 차와 샌드위치를 먹고 싶고 머리를 맞대고 낮잠을 자고 싶기도 해. 네가 좋아하는 책과 내가 좋아하는 책을 바꿔 읽기도 하고 아주 작은 소리의 영화를 켜두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싶어.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이어폰을 나눠 끼고 영화를 봤던 것처럼 말이야. 거기에 기분 좋은 빗소리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다 창밖으로 나란히 손 내밀고서 아주 세차게 내리는 빗방울을 손바닥 가득 담아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우산을 쓰고 가나 길을 구경하기도 하고 넌 어떤 우산이 좋은지 내게는 어떤 우산이 더 좋을지 남들이 보기엔 실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너무 소소하지만 한 번쯤 해보고 싶어. 넌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자는 거야? 잠들었구나.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 창가에 앉은 내 품에 네가 머리를 기대고 또 그런 네 머리에 내가 고개를 기댈 수 있는, 네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난 가장 좋아. 꿈속에서 만나자. 잘 자.